심전도 검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심전도 검사의 개념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편안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목적과 효과. 심장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로서 심장의 동반결절에서 발생한 전기신호는 심장 내부의 전기 전달 체계를 따라 순차적으로 전달되어 심장 근육의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을 일으킵니다. 심전도란 심장 박동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측정한 후 그림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심전도 검사는 심장의 박동 리듬을 포함하여 심장의 기본적인 기능을 평가하는 것뿐 아니라 수술 전후 경과를 관찰하고 부정맥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을 진단하는 데에도 이용됩니다. 검사 과정. 검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검사는 침대에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의료진은 환자의 가슴 부위와 양쪽 손목, 발목을 노출시키고 알코올 솜으로 가볍게 닦은 다음 전극을 부착시킵니다. 심전도를 측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 2분 정도인데 측정 중 긴장을 하거나 몸에 힘을 주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몸을 움직이지 마시고 편안히 누워 계시면 됩니다. 검사 후 주의사항. 검사 후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가슴에 전극을 부착했던 부위가 빨갛게 되거나 살짝 멍이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심전도 검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